2008 MSG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프라인 예선전 경기 현장에서 넘어오는 속보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부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제 임재덕 선수, 이병민 선수, 손승재 선수, 서지수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한승엽 해설은 오전과 또 오후에 걸쳐서 현장에 또 있다가 방금 이제 6시부터 시작된 방송에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현장의 모습을 좀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제 오후조의 모습입니다. 1시 반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네, 이또 홍진호 선수의 소식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신의 팀 외의 선수라고도 뭐 전략 공유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눈빛이! 박영호 코치 플레이 코치죠, 이제. 서경종 선수의 뛰어난 타트. 서경종 선수도 진출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재 선수의 소식도 좀 궁금해지는 순간이에요. 아쉽게 탈락했죠. 예. 박정석 선수의 진출을 바라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약간 아쉽게 탈락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이병민 선수. 진출했습니다. 최연성 플레이 스텝 스텝을 위해 복귀 전 동료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올라가서 다행이에요. 살았다. 진짜 게임을 만들 때까지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곳인데 여지껏 이상하게도 MSL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꼭 가고 싶어요. 진짜 한 번이라도 진짜.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데뷔 초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메이저에서 이제 방송 경기에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정말 이병민 선수 저 좀 짧게 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데뷔할 때 데뷔 동기인데 프로게이머 데뷔했을 때 이병민 선수가 같이 나란히 대진표상으로 옆에서 나란히 올라오던 선수였는데 마치 저 그냥 머리 짧게 자른 모습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눈가에 좀 이렇게 촉촉해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임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병민 선수의 표정 자체에서 이제 또 본선에 올라간 이병민 선수의 표정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뭐 이제 정말로 오프라인 예선을 통과한 이제 정말 산 넘은 산입니다. 서바이벌 토너먼트 이제 다음 주부터 펼쳐질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또 지금 쟁쟁한 위에서 내려온 선수, 뭐 말씀드렸던 뭐 마지 그 본좌급이라는 선수들과 또 싸워야 되고 지금 오전조에서 올라간 선수들의 면모도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 뭐 군럭이고요. 안지원 선수도 그랬군요. 참 못 올라온 게 이상해요. 안지원 선수도 진짜 한가닥 하는 선수인데 좋은 경기력 자주 보여준 선수인데 묘하게 좀 인연이 없었는데 아까 그 안지원 선수 인터뷰가 좀 뭐랄까요? 보고 있으려니까 좀 재밌었습니다. 네. 꼭 한번 올라가고 싶다는 그런 절절한 외침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안기호 선수가 또 있는 또 조지명 씨 기대가 무척 되고요. 또 이 PSP나 이런 거를 따로 당당히 되지 않을까. 안기호 선수. 그것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MSL 갔으면 저건 내 건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을 그렇죠. 손상욱 선수도 아주 여과 없이 자신의 심경을 말을 해주네요. 너무 좋았나 봐요. 마치 살았다는 표현을 너무 절실하게 보여준 전상욱 선수의 모습까지 굉장히 치열한 예선 현장이었습니다. 서바이벌 토너먼트 예선 아니겠습니까? 살았다. 진짜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살아남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그런 치열한 예선전 전장이었기 때문에 참 전상욱 선수의 그런 짤막한 인터뷰도 와닿았습니다. 그런 선수들의 심경을 여러분께 100% 다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의 또 분위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중 선수, 서경종 선수, 김동건 선수 그리고 인터뷰를 한 전상욱, 안기호, 이병민 선수는 이제 진출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진행됐던 그 모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녁조에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임요한 선수 탈락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던 그 배병우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요? 배병우 선수와 김남기 선수가 최종전을 치르는 가운데 그 배병우 선수가 뭔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PPP를 친 이후 이제 포즈를 걸고 이제 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심판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버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알려졌다거나 뭐 다른 많은 선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탓인지 예, 결국 그 배병호 선수가 몰수패를 당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전해져 왔었어요. 예, 23조에 배병호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배병호 선수를 비롯해서 아, 배병호 선수도 이제 김남기 선수 굉장히 임채성 선수 뭐 김남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배병호 선수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배병호 선수가 좀 본의 아니게 탈락을 하게 됐네요. 네, 네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14조의 결승인데요. 14조 방금 그 인터뷰를 했던 전상욱 선수가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상욱 선수와 김영진 선수의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동족전입니다. 흰색 테헤란이 바로 전상욱 선수고요. 이곳은 몽환 스포입니다. 결승의 두 번째 세트 14조에서요. 그리고 갈색 바로 이 테헤란이 김영진 선수 KT 베이징에서의 테란 김영진 선수 옥제네스 파키지 하태준 선수를 2대0 그리고 잠깐 아까 또 이 현장 스케치 모습에 나왔었죠. 김환중 선수도 2대0으로 우패 행진을 하고 왔던 김영진 선수가 전상욱 선수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 김영진 선수는 프로토스가 상대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 예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온 경기가 전상욱 선수와 김영진 선수의 첫 번째 경기였던 조지아에서의 경기를 보고 왔는데 굉장히 긴 장기전이었습니다. 네, 긴 장기전 끝에 전상욱 선수가 결국 경기 잡긴 했지만 이 김영진 선수가 불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경기를 자신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네. 장기전 갔다라는 건 백중대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자신의 불리함을 알고 네,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플레이를 했던 김영진 선수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 두 번째 경기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스코어가 2대0이었으면 여기서 전상욱 선수가 이겼을 것이고 그렇죠. 2대1로 올라갔으면 김영진 선수가 네. 이겼겠죠. 이게 또 방송에 때가 많이 묻은 저 같은 경우가 한승현에서는 아 여기서 누가 이겨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고 이제 가졌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아까 또 인터뷰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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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결과는 지금 이제나 패널을 찍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스포일러를 먼저 예측하면 그렇잖아요. 네. 아. 네. 뭐 영화에 관련해서 영화에 관련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죠. 그런 스포일러에 관해서 대표적인 식센스였죠. 네. 자, 3차를 또 김용진 선수가 네. 또 참 재미난 장면이 뭐였냐면 예. 이 전사 중지역으로 네. 일단 좀 지켜보죠. 키우자 네. 모양으로 전진팩 발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몽환이란 맵 자체가 아까 네. 전에 김동준 선수가 짚어주셨듯이 각 스타팅마다 다른 맵들의 그런 모티브를 따와서 만들어 놓은 맵이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의 뭔가 전략을 시전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 상대방의 스타팅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도하는 그 전략이 딱 정해져 온 것처럼 정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김현진 선수 지금 대각선에 위치하는 것을 그러니까 세로지역만 아니면 이 전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하는 모습인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사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올라 바로 뜨. 아니 민망할 정도로 딱 걸렸습니다. 예, 흰색 정도 딱 걸렸습니다. 예. 이거 완성을 시키나요? 이거 완성도 못 시킬 것 같은데. 시켜야 되는데요. 완성 못 시킬 거가. 한번 컨트롤할게요. 올라탔고요. 지금 올라왔고. 내려왔어. 내려왔어. 아, 완성 되겠는데요? 이거. 이거 시켜야 돼. 김현성도 있다. 완성 되는데? 완성. 완성됐어요. 예. 큰일 날 뻔했죠. 완성됐습니다. 네. 네, 완성 못되고 저 정찰 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면 또 한번 타이밍 늦춰지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죠. 중요한 건 네. 전상욱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최악은 들켰고 완성 못 지켰고 예, 이거 맞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그렇죠. 얘기와 다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팩 올리는 거죠. 예.
물론 마찬가지로 김영진 선수 본진의 팩토리나 더 올리고 있긴 합니다. 투팩 네. 올려서 지상군에서 상대보다 앞서게 되면은 센터 쪽에 위치한 팩토리를 접수하게 된다 동시에 투팩 소리 대 원팩 소리 싸우면 불꽃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뜰은 날리든지 파괴를 하든지 날리는 순간 전상호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거니까 전상호 선수가 잘 찔렀어요. 있어요. 나와야죠. 이건 약간 의외의 결과입니다. 원팩토리에서 나왔던 병력이었는데 이제 추가되면서 SCB까지 동원을 했었는데 약간 벌쳐 싸우면서 컨트롤이 약간 좋지 않았기 때문인지 5킬이고요 6킬이고요 세 벌쳐가 왔으나니 원팩토리에서 영락팀이 당할 가능성은 없어요. 다행이기 때문에 희망 전상 선수의 뽑아놓은 마린 벌처에 의해서 이거 끝머리 잡히면 도망 못 가고 죽는 상황이었는데 애초에 제압을 당했더라면 저 팩토리를 돌리지도 못했을 텐데 김현주 선수가 참 좋은 대처. 이거 여기도 HP 바닥이거든요. 안돼 원정한 골리안 나왔고요. 이게 두 선수가 아주 복싱값진 합니다. 그래도 진짜 김영진 선수가 그러니까 다소 허술한 팩이 아니었습니다. 허술한 전지 팩이 아니라 급조된 느낌이 아니라 유닛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온 전지 팩이었어요. 살았어요. 저 빨간 벌처까지 살았어요. 벌처까지 그렇죠. 약간 캐릭 기침은 약간 캐릭 기침 있고 집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요 콜리안? 어디 가나요 레벨합니까? 여기 SCB 레벨합니까? SCB를 너무 과신했어요 지금. 정신 없어서 두 마리 괜히 버렸었습니다. 미안이죠. 근처까지 와 있는 김영진 선수의 베럭트. 센터 팩토리나 김영진 선수가 있는 압박감이 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전상호 선수는 그냥 멀티를 가져가 버려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김영진 선수가 SCB 피해를 약간 입은 상황이라 지금 뭐 확실하게 데미지를 주지 못하면 내가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에 아마 극단적인 공격성을 띈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전상호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골리안만 생산하면서 앞마당에 SCB가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까 말씀해주셨듯이 안정적으로 월드 가져가면서 방어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전진팩은 뭐 어떤 스토리가 짜여지든 간에 어리정당하니까 마음은 유리해요. 자 1렬로 쭉 떨어져서 SCB가 전상호 선수가 그래서 빠진다. 네트 잡아냈고 근데 전상호 선수가 지금은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김영진 선수도 들이받은감이 있었습니다. 이거 거치고 보세요. 그냥 센터지 포크로 부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진 선수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무서운데요? 아니 말들이 뭐 말 그대로 쫄지가 않았어요. 그땐 말로 센터에서 걸려놓고 다니려면 사실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줄도 알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생각해냈다. 이러면 또 김영진 선수가 이렇게 돌려놨고 좋은 위치 잡았으면 확장 들어가면서 여유있게 플레이해서 될 것 같은데 양 선수가 뭐랄까요 이게 또 최종전 아니었습니까? 결승전 여기서 승자가 서바이벌 토너먼트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뭔가 움직임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뭔가 뒤지고 있었어요 김영진 선수가 1등으로. 김영진 선수가 뭔가 실패했을 경우도 좀 대비를 해서 나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끄러운 뒷수습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전상호 선수가 좀 골리앗에서 또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었고 오히려 조여지고 있어요. 다 빠진 것도 아니고 조금만 뒤로 빠지고 골리앗 지금 김영진 선수가 탱크를 내려오고 있거든요. 김영진 선수 지금 탱크 끼치 들어온 것까지는 물론 좋은데 지금 이렇게 좋은 위치 잡아놨으면 멋있게 그냥 낫지 않을까. 이거는 골리앗 정도는 좀 제거해 주고 빠질 생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손해만 많이 봤습니다. 요 장면 나온 골리앗은 제거해 주고 빠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였었는데 이게 돌아가는 슬슬이 돌아가는 탱크입니다. 이왕이면 좀 골리앗 다수도 많이 살려놓은 상태에서 앞마당 멋지로 가져가고 좀 이제부터 중장기전을 바라보는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자신이 좀 과감한 선택을 했던 거지 방금 상황에서 약간 소리를 봤네요. 여기는 빛만 올라오고 있고 글쎄요 김영진 선수 한번 돌렸다면서 이겼을 때 내가 확장했으면서 확실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수세에 몰린 쪽에서는 확장 선택이라는 걸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언덕 아래부터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면은 분명히 김영진 선수가 확장 들어가면서 전상 선수를 다급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전상 선수의 탱크 한 대 낚인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를 좀 많이 입었어요. 자, 커맨드 센터 전상욱 선수, 김영진 선수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진돼서 지어져 있는 센터백 패플이 하나를 잃을까봐 약간 좀 소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쪽 팩토리를 어떻게든 지키면서 상대방을 조이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김영진 선수가 탱크 추가까지는 좀 버티는 플레이가 필요했을 법한데 약간 무리했던 것이 결국 전상욱 선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베럭스가 흰색이에요. 네, 전상욱 선수요. 시야를 먼저 밝힌다라는 얘기거든요. 거의 태극기를 해고 포격했지. 마지막에 안 됐지. 3대 다운 받고 상대 탱크 제거했어. 캐터리가 떠야 되는데 보려면은 탱크가 많아요. 예, 접수. 반쪽 팔꼬리 다음 당하면 힘듭니다. 거기다 김현진 선수는 한쪽 스타팅 위치가 노출되어야 할 그런 형상을 쓰고 있는 스타팅 위치이기 때문에 다리를 못 건너와요, 보여주면.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센터 쪽을 내주지 않기 위한 저는 김현진 선수의 먼저 자리 잡기. 예, 이런 플레이는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예. 앞서서 그 골리앗의 그 장면이 또한 김현진 선수에게 많이 아쉽게 느껴지죠, 오늘도. 전상욱 선수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드랍킥까지 활용하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집중을 못하게 만들겠다. 아까 그 탱크 한 대 언덕 아래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골리앗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또 이제 언덕 위쪽 골리앗이 언덕 아래쪽 골리앗을 막 제거해줬죠. 그 타이밍쯤부터 전상욱 선수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저 드랍킥 하나가 지금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공격을 해서 뭐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드랍스의 존재만으로 김현진 선수가 센터 쪽에 위치했던 탱크를 다 빼버렸어요. 왜냐? 드랍스이 골리앗 떨구면서 탱크로 전진해버리면 그냥 유닛 싹을 다 잡아먹히면서 끝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 드랍스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드랍은 진짜 첫비인 거예요. 예. 아주 적절한 비유.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 참 이거 뚫고 들어갔어도 있을 것 같네. 그러니까. 예, 그럴 필요도 없죠, 이제는. 예. 아,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네요. 가그만 판단 전상욱 선수. 자, 진전 내렸고요. 자, SP가 나와야죠. SP 나와야죠. 이거 SP 나오고 자체가 피해고 일단은 일단 막아야 되는데요. 김현진 SP는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탱크는 있었기 때문에 뭐 잘 버티고 있기는 한데 예, 여기서 또 계속 막 얻어맞고 SP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 후 드랍 찍고 오고 드랍지 한 기회는 하고 있을 거거든요. 게스트 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 바로 탱크가 뛰고 들어가고 있어요. 최대한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다 원투처리에서 지금까지 병력을 뽑아냈기 때문에 서로 소모전을 하게 되면 김현진에서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이미 전상 선수 바투필 완성돼 그 드랍시까지 보유하고 있고 이 방해물 치워내고 계속해서 여기다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전상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확장까지 하나 더 하고 있는 전상욱 선수. 이날 마치까지 가져가면서 이제는 드랍스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거기다 팩토리 숫자도 두 개나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받고 김현진 선수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아, 투스타로 1발 역전을 깨하고 있네요. 예, 뭐 레이스 깜짝 뛰어가지고 뭐 좀 역전을 깨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자원이 받쳐줘야 저런 플레이도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에 힘들고 어쨌든 전상욱 선수는 골리앗 탱크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예, 좀 김영진 선수가 경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세트 견제도 한번 받았고 거기다 스타팅이 한시라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나가려면 드랍십이 필수거든요 지금. 김영진 선수는 다리. 예, 다리. 다리도 못 건너가고 세시 쪽을 경우에서 가자니 너무 멀고 여러모로 전상성 쪽으로 많이 웃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11시 지역 멀티도 이제 조금씩 게스멀티의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해낼 거고 미네랄은 지금 진작 슈퍼 예전부터 먹고 있었고 그렇죠. 미네랄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철액공 상황도 주변 싹 둘러버리고 12시 3번팀만 견제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전상성 선수는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점점 승계는 1%씩 올라가는 겁니다. 네, 19조에서 이제 처음으로 본선에 올라가는 선수가 있네요. 이승석 선수입니다. 이승훈 선수 있고 또 네로란 선수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칸의 박성준 선수도 있고 구조에서 바로 이 이승석 선수가 SK텔레콤 기원에 SK텔레콤 기원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SK텔레콤 기원의 주전 선수들은
그러니까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들은 좀 아쉽게 고배를 마시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마시 며칠 됐는데 숙소에서 생활하면 된다? 그러니까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오히려 온라인에서 생활을 하는 선수 생활하고 있는 그런 옵션 선수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까지는 이수석 선수의 진출 소식만 들리고 있네요. 예. 온라인에서 생활하다 보면 더 이제 소름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맞춰서 숙소 나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었죠. 예. 그렇죠. 자, 레이스 몰래 숨겨두고 있고 이제 아 진짜 일반 역전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드랍킥 대박. 드랍킥 갑자기 세대대 날아다니는 걸 순식간에 다 잡아버리고 선멀티 가져가면서 3캐스트를 어쨌든 보유하고 레이스 탱크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 좀 자신은 깜짝 레이스를 통해서 2등을 보려면 상대방이 공격을 와줘야 뭔가 2등을 보니까 드랍킥을 잡아내주면 뭔가 효과를 올릴 텐데 아, 결국 뭐 보여줬어요. 레이스 잡수라는 것을. 이제 골목에 기다리다가 결국 안 오니까 놀라게 못하고 진짜 긴장을 했는데 공격을 아차하고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예. 이게 첫 경기 조지에게서 경기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상혁 선수가 좀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리한 상황을 4수의 레이스로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김영진 선수가 발키지를 다시 뽑아내면서 굉장히 크게 저항을 했었거든요. 그거의 복수가 아닌가.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발키지 생산이에요, 지금. 굉장히 최 생산이래요. 현장이 굉장해서 지금. 아, 뿌듯하네요. 예, 예. 아, 맞아. 잘하셨어요. 예. 예. 자, 코멘트에서. 아, 이것도, 예, 김영진 선수 코멘트에. 예. 김영진 선수, 한, 예, 다 하는데. 예. 아, 예. 네, 김영진 선수와 전상욱 선수의 4조 결승. 아, 이 모습을 끝으로 해서 이제 전상욱 선수는 아까 그 인터뷰를 네. 바로 이제 현장을 떠나기 전에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살았다. 네, 정말 살았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더 와닿는 네, 그런 경기를 펼쳤던 전상욱 네. 선수네요. 김영진 선수가 분명히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상욱 선수의 그런 매끄러운 대처가 네, 결국 진출을 하는 네, 그런 성과를 가져갔네요. 네. 네. 센터 팩토리라는 과감한 전략을 선택한 김영진 선수 분명히 그게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득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스타팅 포인트에서 센터까지 다다르는 그런 거리가 전상욱 선수가 더 짧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막아낼 줄 알았더니 졌어요 자꾸. 그러니까요. 수세에 몰리면서 아 이거 김영진이 멀티 들어가고 그러면 좀 힘들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멀티를 하지 않고 좀 욕심을 좀 냈다가 전상욱 선수의 호수비에 다 막혀버리면서 네. 경기가 기울었죠. 자, 하지만 이제 욕심을 다스리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김영진 선수가 또 이제 다음 시즌이 될 때까지 배워온다면 분명히 김영진 선수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또 스타일리시한 그런 또 차열한 유저가 되지 않을까. 네. 예,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선수와 전상욱 선수의 경기였고요. 자, 이번에 10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0조에는 김광섭, 김성재, 아까 이제 모습을 보였던 김성재 선수와 김선기 선수, 공군의 김선기 선수, 김인환, 이혜민, 손영훈, 김동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또 10조의 결승전 경기인데요. 김광섭 선수와 김인환 선수와의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김윤환 선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또 이 김광섭 선수 하면 또 아까 손주웅 선수나 이런 선수처럼 또 이 팀플레이에서 또 김광섭 활약을 많이 하죠. 네, 팀플레이로 먼저 이름을 썼던 김광섭 선수인데 개인전에서 자신의 능력을 누구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KTF 매직에서의 김윤환 선수도 네, 분명히 실력 향상이 되었고 예. 그 모습을 예. 이번 시즌 2007 시즌에서 보여줬었던 김윤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누가 승리를 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기예요. 김윤환 선수, KTF 매직에서의 사랑 김윤환 이 선수 한강 예선이라고 불리면서 하드리그 예선에서는 진짜 날아다니는 네, 많이 보였습니다. 아 진짜 잘한다. 왜 방송 경기만 가면 좀
이런 그 완벽한 기량이 나오지 않는 건가라고 의문을 품는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그 10조의 경기도 아마 김윤환 선수의 진출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김윤환 선수가 결승까지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오케넷 스타피지에서 원종서 선수와 홈을 맞춰 팀플레이를 주로 했었던 김광석 선수보다는 그래도 세트 포테란의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환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김윤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김윤환 선수 그러면 오프라인 예선과 서바이벌 선수 본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MS를 한번 그러니까 꼭 항상 본선 경기들 와서 그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지금까지 경기에 꽤 오래된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것만 넘어갔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도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도 김광석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출장 예선에서의 김윤환 선수와 사실 방송 경기에서 김윤환 선수 사실 딴 사람이 아니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뭐 어떻게 들으면 칭찬이고 어떻게 들으면 좀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법들이죠. 그런 얘기까지 제가 또 관계자들에게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김윤환 선수가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 사이의 벽은 분명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은 아닙니다. 얇은 종이장 한 장 정도 그 정도니까 분명히 김윤환 선수 일단 김원석 선수는 최혜철이에요. 네, 최혜철이 빠른 메탈리스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윤환 선수는 안전하게 언덕에 처음에 세트 하나 지으면서 장기전을 좀 멀리 경기를 내다보는 그런 모습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선 현장에서 김윤환 선수의 경기를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또 지켜봤는데 저도 옆에서 김선수 선수와 김동민 선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정말 예선에서는 최강자라고 평가받는 김윤환 선수가, 세트의 김윤환 선수가 왜 본선에만 올라가면 약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를 펼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게. 정말 예전에 뭐 PS로 불릴 선수 있긴 했었었죠. 근데. 네. 네. 선수들끼리 만전에 그러는 것을 알고. 참 재밌는 설명도 많아요. 김광석 선수는 8강에서는 이제 부전승으로 선수는 필러보로 갔었는데 엔더 위치역에 정면 배치가 잘 되어있고 SCB가 회군하면서 입구를 딱 막으니까 안 간 모습이었고 김광석 선수는 저번에 발업을 먼저 누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업 눌렀네요. 눌렀네요. 먼저 선발업이죠. 내려오면 그냥 잡아 먹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만약 김윤환 선수가 언덕 아래 내려가서 커맨드한테 과감하게 지었더라면 제가 순식간에 경기가 기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랬으면은 벙커를 지었어야 했을 텐데 벙커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발업 저글링은 그렇죠.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만큼이라 했는데. 김윤환 선수는 지금 서맥 2, 매직 2 붙기 전에는 내려올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그게요. 그게 사실 테란 입장에서 매직업 하면 어느 한 종류 유닛이 둘만 붙으면 내려가고 싶습니다. 안심이 되거든요. 안심이 되거든요.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면 큰일 나요. 잘하네요. 지금 세부 그러니까 서맥 2, 매직 2도 있어서 안심하고 있네요. 빠질 터 좀 호스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닛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약간 김광석 선수가 매직을 찍다마는 약간의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가 본의 아니게 좀 선방한 경향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요. 이거 자이요. 한번 유닛이 들어섰기 때문에 메탈리스트가 뜨는 거 그것도 분명히 압박이고 그렇죠. 한번 놀래서일까요? 저린 대디인데 김광석 선수가 준비한 그 타이밍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 타이밍상의 아쉬움은 남았을 것 같아요. 아우요. 조금만 내려왔으면 확실하게 잡아먹는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좀 덜 내려왔고 김광석 선수는 더 내려올 줄 알고 앞서 딱 달려들었는데 약간 꼬였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유탈리스트로 이득 보고 재미 보기 시작하면은 이미 또 굉장히 이 스타팅 포인트는 또 이제 유탈리스트가 활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휘두를 때가 많습니다.
거의 다 시야를 확보해야만 보이는 언덕 지형이 좀 있기 때문에 해시 쪽 경유해서 가는 이 언덕 쪽이요. 뜨긴 떴어요. 비타리스크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터렛 공사가 되기 전에 비타리스크가 일단 당도했고요. 터렛이 지어지지가 아직은 안 왔습니다. 바닷속에 언덕 위쪽에 터렛 하나 더 터뜨려놓으면 저 플레이는 굉장히 좋네요. 저걸이 하나 깡통 없이 뛰어 올라왔고, 아, 터렛 좋아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귀여워 보여요. 숫자가 적어요. 적습니다. 우타리스가 숫자가 너무 적어요. 조금 더 사인으로 확실하게 쓰는 데 어쨌든, 지금 그 김광석 선수가 뉴탈리스트 저글링으로 좀 데미도 좀 보고 살짝 더 데미지를 입히고 뭐 그러고 있긴 한데 스위터를 쓴 말이야. 스위터를 한 개 자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뉴탈리스트 조금 더 찍고 확실하게 입을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정신을 해야겠지만은 앞마당에 그런 미네랄 두 마리 붙네. 저 지금 네 마리 저글링은 터렛 터렛만 파괴하려고. 아 기억해요. 이야. 그냥 뼈서 그런 거. 어쨌든 김유한 막으면 됩니다. 그렇죠. 막으면 돼요. 그냥 막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레 승계가 조금씩 이렇게 기울어져 오거든요. 나 자신에게로. 그렇죠. 알고 있겠죠? 네. 스팀 먹었네. 저게 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SCB가 막 흔들지 않습니까? 많은 환호성을 이끌었던 SCB입니다. 인기가 많았군요.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저 SCB가. 이야, 그럴 만합니다. 나중에 어떻게든지 좀 끝날 때까지 있는지 보도록 하죠. 근데 김유한 선수가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맞기만 하면 유리한다는 것을. 그렇죠. 터렛 아낌없이 맞고 건강하고. 터렛 몇 개입니까? 한 본진 포함 그 본진 커맨 센터 주인 포함 한 10개는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투자해도 사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깝지 않아요. 되니까요. 막으면 이기니까요. 그렇죠. 거의 다 이제 공이랑 되는 순간 무타는 무탈리스크로 찍는 플레이도 하기 힘들거든요. 마린 하나 찝을 때마다 자신의 무탈리스크도 하나씩 날아갑니다. 네, 하나. 요즘은 그 아니, 누워. 머리 매듭으로 무탈리스크 전쟁을 막을 때 어색장은 안 하죠. 그렇죠. 클릭으로 그냥 무탈리 찍어버리죠. 맨 앞에 있는 날아오는 순간 무탈리스크 다 찍어보고 체력 없는 것도 뭐 찍는 컨트롤 그런 컨트롤까지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찍어봐요. 예. 해요. 합니다. 정말. 근데 그런 반응에 있어서 이제 올드나 이제 베테랑 게이머들이 많이 신기하긴 하죠. 요즘 선수 너무 워낙에 손이 빨라서 원래도 100m 달리기도 점점 기록이 다시 깨졌으니까. 그리고 털에 겨우 두개 깨고 이거 H 관리가 안 될만큼 많이 얻어받았거든요. 무의미한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김현 선수는 자신의 모습. 모두 컨트롤. 어쨌든 조금씩 배틀 나올 거고. 예. 김광석 선수는 다른 지역에 확장을 가져가고 뭐 그럴 만한 플레이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힘들죠. 여유가 없습니다. 네. 철에 꽂히죠. 정말. 얘네를 맞고 있고요. 하나 더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개까지 지어버리는 여기도. 판단. 아니, 적을 둘렀습니다. 철에서 적을. 자, 그 사이에, 그 와중에 저글링 페이스 정도가. 터렛을 캐러요. 예. 터렛을 열심히. 예. 참 가깝할 겁니다. 예. 그렇죠. 답이 없죠, 이거. 넘어져줘야 되는데. 댓글 안 나왔나요? 다 올라갔을 것 같은데. 공이력 됐고, 예. 목소리. 거기 어딘가에 건물이 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없어요. 그러니까 스캔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냥 상대방이 인터넷만 충원하고 주변 충원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난 후에 그냥 터렛과 마린만 찍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 업체들은 해온 것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말한 것을 과거로 거슬러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옵저빙이 따라오지 않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허락도 과도하게 진짜 많이 들긴 했어요. 과도하게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아, 저는 테크가 못 올라갈 상황은 아닌 걸로 봤거든요. 베럭스가 3개에서 멈춰 있었고 예. 안만하게 뜨긴 했, 한번 뜨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테크가 좀 늦지만 그래도 김민환 선수가 뭐 불리할 건 없어요. 예. 6개 만타을 더 짓고 있는 김민환 선수. 예,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일부러요? 예, 일부러 그냥 그런 거 있습니다. 뭐 3판 2선제에서 김광석 선수가 첫 경기를 따낸 상태에서 예. 예, 임하고 있는 경기고 분명히 두 선수 다 알 겁니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그 상태에서 김광석 선수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무탈리스크 컨트롤 외에는 없거든요. 예. 예, 그걸 알기 때문에 김민환 선수는 당하기 싫으니까 허리만 더 6시가 넘는 것 같아요. 다 20개는 되는 것 같은데요. 다 합치면 유즈겟도 아니고 이거는 예. 정말 전진적 펀해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20개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앞마당이 6개 이제 해볼까요? 이렇게 위쪽에 7개 여기 지금 위쪽이 또 7개, 8개 때 지어지고 있었고 오른쪽에 또 3, 4개 2개. 우측 아래 또 좋게 되겠네요. 20개 20개 7개 네. 서프라이보다 더 많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서프라이보다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를 밑에 그거 뚫어라. 예. 이게 유즈맵이죠. 예. 저 진짜 눈상이 좋아졌어요. 예. 아 근데 유닛이 많이 쌓였고 보이러 미네랄 필드 오른쪽 위쪽에 건물 지을만한 공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쪽 지역에 또 뭐, 몰, 그, 예. 테크가 딱 올라가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다 보트와 사이언스 포츠의 예.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이제 올라갑니다. 결국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저 저기 올라가고 있었네요. 예. 오른쪽 위에 쌀쌀. 반가우신가 봐요. 아주 반가우시네요. 예. 자, 됐지. 그래도 중요한 건 본인 방위로. 예. 불리할 게 없으니까요. 예. 그냥 뭐, 쉬고 있는 것도 좋지만. 즐기나요? 네. 네.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예, 뭐, 있어요. 네,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확실히 자전제 승부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 소리가 있는 겁니다. 뒤졌을 때, 첫 번째 세트를 오늘 내줬을 때 만약에 지금 1대0으로 김민환 선수가 이기고 있다면 뭐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뒤를 쭉 빼고 3세트를 가겠다. 예, 의욕을 꺾어버리죠. 예. 앞서도 저희가 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뭐 스카우트 등이었잖아요, 우리 예선에서. 근데 지금 팔에 터지는 거는 예, 오, 나오나 말아요 지금. 약간 오버플레이죠. 잡고. 당해도 예, 이거 돌아와라, 돌아와라. 알고 있을 텐데. 다시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그렇죠. 잡았어 이제. 아,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요. 잠깐만 더. 잠깐만 더. 그래서 이건 아니죠. 네, 이건 달려들면 안 되죠. 네, 팩트리 에드온을 달지 않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퍼 여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는 빠져나오면서 서로서로 고통을 나누고 있는 미탈리스트. 이제 과도한 터렛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싹 부족한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 공격은 진짜 김광석 선수 입장에서는 본신의 힘을 다한 공격이고 그렇죠. 김유한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공격이 버거운 예.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냥 딱 가볍게 딱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공격이었고 어쨌든 유닛 한번 더 나오고 또 배팅 컷 쌓이고 그러면은 그때는 김광석 선수가 이 경기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배럭스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 있게 있는데요. 예. 이게 와 에스큐 한번 빼야죠. 이 공과 비슷한 거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땀이 좀 흘릴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에스큐 코멘트를 들었고요. 예, 아까 터렉과 얘도 그래도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이버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렇게는 한데 이게 뒷심이 저가 뒷심이 분명히 예, 여기서 이득을 더 그러니까 대박을 치지 않으면은 뒷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하이버 한번 됐어요. 그것도 착각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자. 예, 근데 그러니까 결국 핸들을 눌러야죠. 그렇죠. 예, 뒷심도
아니, 말라갈 수 있는데요. 좀 슬슬 네. 사원이 말라갈 수 있는데 거기다 정하석 선수는 어쨌든 디팔러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예, 거기다 걸리고 있고 7시 스타팅 번지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예. 네, 뭐,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과도한 터렉 컨트롤로 인해서 병력의 공백 기회가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아, 정말 진짜 아무리 봐도 예, 좀 아, 저는 맞아, 오버플레이였습니다. 맞아. 네. 어, 맞... 좋지 않은 플레이어. 자, 공의 방위력. 어, 이게 어, 예, 근데 좀 아, 네, 아직까지도 김윤환 선수가 원하는 대로 어 플레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김광석 선수는 거기에 네. 끌려 다녀야 되고 그렇죠. 전투를 하자 그러면 전투 거기서 아하. 너무 예 지금 그 선수들 다시 하시고 도 도움을 해주고 있어요. 네. 공격 방위력 상태에서 올라오는 병력들을 러커로 막아내고 그리고 확장하자고 아, 있고. 네, 업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서. 네, 그래도 파일러가 나오면 업을 예. 좀 무시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진실하는 게 관건이에요. 일단 끌고 있는 김광석 선수, 자 나오려고 시도하고 있는 김윤환 선수. 백스를 또 방금 전에 다 썰고 쓰면은 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한테 그나마 주고 사는 게 김윤환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고 아 지금 급발 급발로 파일러가 왔고 아 그래 급발로 뭐 끊어 먹었어요 끊어 먹었어요 네 어 아 넘어가 보니까 이게 뒷팀이 뒷팀이 그러니까 박수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병력이 있어요 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 결국 자리 내줬어요 이렇게 되면 김윤환 선수가 치고 나올 수 있는 활로를 찾았고 넘어왔죠. 예. 아, 그리고 선수 선수 나오고 들들들 다리 건너 오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김윤환 선수도 너무 시간을 내줬어요. 저구에게 예. 사실 좀 그런 감이 예. 없지 않죠. 예. 그리고 또 디팔러만 지금 끌어지면은 지금 액션 안에 썩이고 있습니다. 김광석 선수는 그리고 예. 업그레이드 차이가 무지 많이 나기 때문에 더블링으로 아차고 예. 다른 경기처럼 더블링으로 머리 매직한 경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위협이고요 머리들은 돌려버리면 돼요. 돌리면서 처음 없는 적사고 차례 무조건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예, 없는 대로 갑니다. 돌리면 됩니다. 지금 앞마당 가도 이거는 진짜 저에게는 너무나 오싹하게 다가올 수 있는 병력들이에요. 예. 아하. 몇 번에 실패했어요. 들어오시면 결국 예. 예. 뭐, 저분이 뭔가 두들기고 있긴 한데, 한 마리가. 예. 하나요. 부장님, 도파리 같이. 예. 파리 하니까. 네. 예. 순간 그냥 딱 그 그림이 떠오르면서. 또 와, 나. 꼬리만 비비 이렇게 하면. 자, 결국 남아있는 게 이게 다네요. 예. 예, 이 병력들. 예. 예. 마무리가 되게 마찬가지가 되게 어렵고. 예. 왔다 갔다 센터 당황만 해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 캐스, 저 캐스 멀티는 사실상 테란이 따라서 네 번 쳐도 테란이 멀티 하나만 더 가져가면은 예 이건 뭐 결국 테란이 이기는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김영석 선수는 7시 멀티를 가져가긴 했지만 죽겠습니다. 그렇죠. 예, 안마나 캐스를 너무나 오랫동안 파악했기 때문에 고갈된 상태가 왔을 테고 아, 예. 테란이 예측을 한 건가요? 일단 스컬 대결이고 좋은데 매직 아유 매직도 굉장히 많아요. 밀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유히 날아가고 있는 김윤환 선수의 드랍스 일대 동점을 선언하러 가는 것 같네요. 네.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지. 김광석 선수. 야. 자, 스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2세트 이렇게 해서, 결국 김윤환 선수와 김광석 선수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 정말 저는 이런 타레스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뭔가 선수들끼리 경기하는 그런 경기 내에서 이런 많은 수의 터렛을 보기는 처음인데 그만큼 김윤환 선수가 초반부터 너무나 유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김광석 선수는 어떻게든 활로를 모색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네, 출발도 퇴회 처리해서 시작을 했는데다가 예. 이탈리스크로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과가 좀 아쉽네요. 예. 네. 네, 참 이만큼의 차이가 역시 예, 승패를 결정 짓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린 매직 딱 갖춘 파이어백 갖춘 그 타이밍에 진짜 한 1cm만 더 나왔으면은 경기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예, 진짜 또 SCB 디펜스와 이런 것들이 막히면서 저가 가능한 출발했으니까 그 이후로 계속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김유란 선수의 마치 게임을 즐기는 듯한 터렛 네. 디펜스 모드. 예, 이게 또 분명히 김광석 선수에게 심리적인 데미지도 좀 줬을 것 같아요. 그래도 김광석 선수가 중반 이후엔 좀 갚아줬습니다. 예. 예, 상대 막 앞마당 럭커를 막 긁으면서 압박 넣는 모습이 야 쉽게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두 번째 세트를 통해서 김광석 선수는 이렇게 이제 김윤하 선수 나오길 기다렸는데 두 번 그 초반에 그랬고 이제 스탑 럭커를 통해서 그랬고 이제 김광석 선수는 이제 약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3세트 경기 전해드립니다. 3세트입니다. 이것은 카트리나고요. 10조의 마지막 최종 결승. 한 경기를 통해서 김광석 선수는 혹은 김윤환 꽥 소리 났죠. 다 드론. 네. 드론. 오 드론도 아닙니다. 다 드론. 비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오 드론은 비가 있어요. 있어요. 다 드론은 비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약 올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중계도 해보려고 했더니 바로 꽥 소리 났어요. 이야, 근데 이런 선택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최종적이고 이게 네. 여기까지 왔는데 김광석 선수가 김광석 선수 꺾고 왔죠. 이게 왔는데 그렇죠. 이게 안 터하고 끝나는 건데 내가 몰랐어요. 선을 쓰고 놀래. 아, 이게 예. 김광석 선수 진짜 그러니까 오드론이 왜 뒤가 있냐면 더군다나 이 카트라는 맵 자체가 뒷마당에 안전하게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맵이다 보니까 오드론을 하게 되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하는 순간부터 드론을 충원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예, 이러다 보면은 기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예. 근데 다 드론은 없어요. 저건이 뽑다본 돈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자, 금방입니다. 얼마나 뽑을 돈이 없으면 깨끗 스틱 하면서까지 저건이는 두 마리 더 누르는 그런 빌드거든요. 지켜보죠. 근데, 나 치트마량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차이면 또 이제 경수체를 예. 결정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막, 전에 또 강의를 하더니 이번에는 더 짧게! 진짜야, 몰라. 절선 의였어요. 정말 빠르거든요. 근데, 가장 먼 위치에 있다는 게 이게. 그니까요, 이게. 먼 가로. 머나먼, 진짜 이거는, 머나먼 가로 수준도 아니고. 뛰기 시작하는데. 예, 빨리 가야 될 텐데요. 부스터라도 달아주고 싶을 거예요. 예, 그래도 뭐 드론 정찰 제 타이밍에 보내서 이제 12시경에 알았다는 예. 알았는데. 아, 이게 근데 사실, 테란 입장에서 다 드론, 물론 뭐, SCB 컨트롤이 뭐 좀 잘 되고, 머리는 하나가 어떻게 SCB 사이로 잘 들어가고, 뭐 그러면은, 막기는,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언제나 부담스러워요. 머리 붙으니까 깜짝 놀라죠? 예. 언제나 부담스러워요. 만약, 아, 찍었네요? 예, 머리를 찍긴 찍었는데, 찍긴 찍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마린이 살아서, 뭐예요? 뭐하나요? 아니, 여기, 아니, 이메나 찍고 나가서 부비부비 해야 돼요. 자, 누구냐? 마린. 진짜는 뭔 겁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분님 작아요. 이거. 마린 죽고 마린이 머리 나오면. 저분님도 지금 하나를 좀 뒤집기 넣어서 마린이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는 길. 아, 예. 네, 마린이 또 입구를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그렇죠! 절묘한 타이밍에, 네. 또 머리에 생산되면은, 지금 재미있어요! 지금 정도 얼굴에 무릎이 싹 번지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 네, 정말 이거는, 와, 어떤 생각으로 저런 빌드를 택했을까? 그런, 진짜 김광석 선수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그런 한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민환 선수 정말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나. 건드려서. 네. 네. 아, 진짜, 예. 김영하 선수의 판단력에, 예. 엄지손가락을 치켜주게 만드네요. 그렇죠. 예. 예, 뭐, 정상적인 사도를 안 하고 좀 시간이 흘러갔다면 또 김윤환 선수도, 자신 준비용 모드를 선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냥 그쵸. 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예. 뭐, 손쓸 새도 없이, 예, 결국 마지막 경기를 내주면서 서바이버 토너먼트, 예선에서 탈락해버린, 예, 김윤환 선수의 모습이었고, 김광석 선수는,
야, 결승 3경기에서 4드론으로 올라갔어요. 참, 예, 이 결단력,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광섭 선수도 방송 경기에서 이런 아주 도박수를, 예, 멋진 도박적인 플레이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김광섭 선수가 10조에서는 김윤환 선수를 2대1로 누르고, 본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팀플레이어들의 개인전에서의 활약도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에서 또 기대해 보셔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조의 결승전 경기였던 전상욱 선수와 김영균 선수의 경기도 보내드렸고요. 10조의 김윤환 선수와 김광섭 선수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경기를 또 여러분께 준비를 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